살을 한 번도 빼지 않은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를까요? 긁지 않는 복권? 네,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살을 뺐을 때 엄청나게 변화하는 분들을 말하죠. 그런데 복권은 언제나 당첨보다 꽝이 많잖아요. 네, 물론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엄청나게 잘생겨지고 또 누구는 엄청나게 예뻐지는데 반면에 아닌 분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우와, 살 뺐네. 대단하다. 대단하네. 완전 짱이다. 대단해. 네, 대단하단 말을 들을 뿐 절대로 잘생겨졌거나 예뻐졌단 말을 듣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당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첨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하지만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살을 빼면 얼굴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작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그렇게 작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 얼굴 작다니까. 봐봐, 옆으로서 보면 이렇게 여긴 작아. 이게 클 뿐이야. 그리고 턱 때문에 그래. 봐봐, 이거 턱도 없다고 생각해봐. 어렸을 때 껌을 그러니까 많이 씹지 말라 그랬잖아. 결국 짚으신 부위들은 다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만족한다며. 만족하죠. 하지만 아쉬울 뿐이죠.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턱이 남들보다 발달했을까?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만 하지 않으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오! 물론 제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턱이 커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찍는 영상입니다. 재밌네. 제일 첫 번째로는 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동 중 안 좋은 습관으로 턱이 발달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고민이 많았나 보네요, 거울을 보면서. 그냥 아쉬운 거죠. 우선 운동을 하면서 턱을 발달시키는 안 좋은 습관은 바로 이를 악무는 습관입니다. 아, 이렇게? 운동이 힘들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들 때 저절로 이가 악물어지잖아요. 그렇지, 있는 힘껏 으아하니까. 턱뼈 말고는 나머지는 살이나 근육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근육은 힘을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크던 턱이 더 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 크던 턱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 해? 이거 무거운 걸 들 때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뒤늦게 발견하고 요즘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를 악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턱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죠. 그런 게 어딨어. 있습니다. 사기치지 마.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 놀라실 거예요. 바로 혀 끝으로 입 천장을 위로 누르는 행동이죠. 이게 혀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누르는 행동이죠. 이렇게. 혀로 이렇게 입 천장. 이렇게 하면 턱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거기다 뜻밖의 장점도 있죠. 뭔데요? 힘을 더 쓸 수 있나요, 혹시? 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 원래 무거운 걸 들 때 입이 다물어지는 이유는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배에 공기를 채워 복압을 늘리는 행동인데요. 입이 열려 있으면 공기가 새어나오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닫혀있지 않은 페트병은 이렇게 잘 구부러지죠. 하지만 공기가 차있고 닫혀있는 페트병은 잘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복압을 채우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지만 배로 들이마시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가슴으로만 들이마십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배에는 별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래할 때랑 비슷하네요. 복식호흡. 그렇죠. 복식호흡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신기하게도 혀를 입천장에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배에 공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한번 해보시죠. 오! 거기다가 뭐 신기하다 이거? 혀를 더 세게 누르면 갑자기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 근데 좀 어지러운데? 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복압을 채웠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심하게 복압을 채워넣으면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심하면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절대로 무리하게 복압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럼 다른 팁? 이거 말고? 이거 괜찮은데? 되게 유익하지 않나요? 노래할 때도 이렇게 할까? 이번에는 다크서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크서클 심하시죠? 그러니까 브로콜리 좀 먹으라니까. 브로콜리 먹는다고 정말로 해결되는 겁니까? 다크서클은 그럼 왜 생기는데? 찾아봤을 거 아니야 또? 찾아보고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당연히. 난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많을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픈데도 하루 정도 쉬어도 되는데 이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무리를 하다 보니 다크서클이 생겨버린 거죠.
그럼 쉬면 끝나는 건가? 한두 달 정도 자신이 정한 운동 날짜를 정확히 지키셨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쉬고 싶을 때 쉬시는 것도 정답입니다. 물론 몸이 정말 아프고 아니면 뭐 감기나 이런 거에 걸렸다면 운동 날짜를 지키건 안 지켰던 당연히 쉬는 게 맞습니다. 건강하자고 시작한 다이어트 무리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정말로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몸 망치면 손해잖아요. 또 있나요? 두세 개 더 있습니다. 오. 이건 앞에 내용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이를 악무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거 내가 자꾸 하지 말라는 그거지? 그렇죠. 바로 힘들거나 힘을 쓸 때 얼굴을 찡그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딱 때립니다. 살이 빠지면서 살처짐이 발생하고 이런 상태에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면 주름이 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있잖아. 피부 막 이렇게 문지르는 거. 운동을 하면서 땀이 났을 때 수건으로 살살 닦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팍팍 문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톡톡합니다. 이렇게 팍팍 문지르게 되면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근데 피부가 달아오른다는 것은 당연히 피부에 안 좋다는 거겠죠? 당연하지. 막 자극을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운동이나 다이어트는 건강하자고 하는 겁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것을 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행동 자체는 복권을 긁다가 찢어버리는 행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도 보지 않고 그냥 찢어버리는 그리고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당첨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 복권은 이미 찢어져 버린 겁니다. 뭔가 무서웠다. 그러니 여러분 1순위는 건강입니다. 1순위는 건강 조심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이.